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 관광업계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긴급 활동 지원과 취약 근로자 보호,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문화 뉴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상상 캠퍼스에 입주한 백현수 씨. 스포츠 교육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탓에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두 달간 영업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힘든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그런 저랑 비슷한 형태든 아니면 다른 분야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다 알고 있고, 그 힘듦이 이제 함께 마음을 나눠서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립박물관과 미술관,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문화창조허브, 임진각 평화누리 등 공공시설에 입주한 업체의 임대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1개월에서 6개월분 임대료인 3억 3천여만 원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처한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기적 사업을 벌입니다. 유료 관광지와 펜션 숙박권 가격을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선 구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도의 업체 특례 보증과 무관중 공연, 온라인 방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활동이 중단된 프리랜서 900여 명과 500개 단체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과 참여 등을 돕습니다. 방문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 300곳엔 총 1억여 원의 배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대책은 나눠주기식 접근보다는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긴급지원을 통해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민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 2,400여 명과 관련 단체 1,700여 곳이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